안녕하세요. 저는 더컬리즈 아카데미 12학년을 재학 중인 현진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합격한 대학교는 미네소타 대학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메이얼 곳이고요. 전공은 애니멀 사이언스 프리베터리너리 섹션입니다. 저는 2019년에 처음 더컬리즈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교육 잡지 한 페이지를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있던 그 기사가 제 눈길을 잡아 끌었고 마침내 고등학교 진학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고등학교의 무한한 경쟁 구도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조금 더 자유롭게 제 꿈을 찾아 공부하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0학년 때 기초 바이올로지와 지오메트리 등을 공부하며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았고 12학년 때 케미스트리와 프리칼클러스 등을 준비하며 대학생활에 필요한 공부들을 조금씩 해나갔었습니다. 특히 11학년 때는 AP 시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바로 AP 사이콜로지 과목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과목들의 성적을 평균적으로 A-에서 B-, 이 범위로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12학년 때는 AP 바이올로지와 AP 칼큘러스 등 실제로 대학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과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월드 지오그래피나 차이니스 등 실제 상황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지식들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P English Language Art and Composition에서 문학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3번의 SAT를 보았고 1310점이 제 최고 점수였습니다. 제 첫 시험은 2022년에 보았던 AP 사이콜로지였고요. 점수는 4점이었습니다. 지금은 AP 바이올로지와 AP 칼큘러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5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토플은 총 3번을 보았고요. 120점 만점에 97점이 제 최고 점수였습니다. 저는 콜세라와 EDX라는 사이트를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강의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장점과 강의를 더 채우면 서티피케이트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도 이곳에서 아주 많은 강의를 듣고 있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사이트들에서 제가 대학생활 동안 배울 과목들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왔는데요. 말에 관한 이퀸 사이언스라든가 동물보호법에 같은 관한 강의들을 들으며 제 미래에 뭔가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조금씩 더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엑스트라 액티비티는 보통 봉사활동과 외부활동으로 많이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제 전공이 애니멀 사이언스인 만큼 조금이라도 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엑스트라 액티비티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아무래도 애니멀 메디컬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직접 보면서 붕대를 갈아주고 토닥여주는 시간이 아무래도 저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수의학 쪽을 생각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 꿈이 원래는 의사였던 만큼 바이올로지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로지를 통한 의사가 되는 방법은 미국에서 아주 어려웠고 아무래도 꿈을 찾아 조금씩 찾아 헤맬 동안 이런 꿈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과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한 생각은 제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쉬는 시간에는 뭐 하는지, 혼자 있을 땐 뭘 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찾아본 저는 쉬는 날 거의 대부분은 강아지 카페나 고양이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있거나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SNS를 통해 동물 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루 종일을 때우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 조그마한 단서들을 통해서 아, 넌 동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쪽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커져서 수의사까지 되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제 대학교들을 리서치할 때 찾아본 웹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Cornish Fine, Unigo, Niche입니다. 저는 이 세 사이트 중에서 아무래도 Niche를 가장 추천하는데요. 왜냐면 이곳에서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재학생들의 제대로 된 의견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현재 지금까지 합격 결과를 받은 대학교들 중에서는 University of Minnesota가 제 탑 초이스인데요. University of Minnesota는
학교의 부지가 넓어 학교 안에 목장, 승마장, 맹금류센터, 동물병원, 특수동물병원까지 갖춰져 있는 대학교입니다. 수의대학교를 위해서 따로 캠퍼스도 세워줄 만큼 수의학 발전에 진심인 대학교라서 전 이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플리케이션 과정과 커먼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지원한 14학교들 중에서 11군데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University of Minnesota, 제가 합격한 탑초이스와 University of Florida겠네요. 물론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교였던 것도 맞지만 둘 다 부가적인 에세이를 요구하는 곳이었고 그 에세이들이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줬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 학교 에세이들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커먼웹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주제를 4번 바꿨고요.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글 쓰면서 힘들었던 점은 제 전공에 관해 묶이지 않는 점, 그리고 자기에 대해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글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 쪽으로 가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아쿠아리움이었고요. 저는 생일 때마다 아쿠아리움을 가는데 이것에 대한 에세이를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제 합격했던 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학에 관해 에세이를 쓸 때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요구했던 곳은 총 3곳이었는데요. UIUC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교 이 3군데였습니다. 질문들은 정말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물어본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에 대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미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 가장 조언하고 싶은 점은 보다 확실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제 대학교에 찾아보면서 또는 제 전공에 대해 찾아보면서 제가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본인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 에너지원이었거든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앞으로도 가지고 대학생활을 이어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 가장 조언하고 싶은 건 자신이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대학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피해야 할 실수는 아무래도 한 학교에 몸을 달고 있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대학교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피하지 못해서 한 학교에 떨어졌다고 세상이 멸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힘드니까 꼭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고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걸 추천드려요. 세상엔 좋은 대학교가 얼마든지 있고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대학교가 저는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임 밸류나 아무래도 그 학교의 겉모습만 보기보다는 그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래 스튜던트 여러분들. 이 고민에 대한 해결을 내리려면 되도록 많은 사이트를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얻으며 그 의견들을 조율해서 자신만의 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아성찰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의 대학 입시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힘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상에 많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가장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